지난달 미국 오레건주 유진에서 개최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허들 110m 결승에서는 부정 출발 때문에 때아닌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누가 부정 출발했는지 판단이 서시나요? 육안으로 본다면 쉽지 않지만 부정 출발을 한 선수는 바로 3번 레인의 데번 앨런으로 앨런은 올 시즌 최고 기록인 12초 84를 세우며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던 선수였죠. 하지만 이날 앨런은 결승 무대에서 출발 반응 속도 0.099초를 기록해 부정 출발의 기준이 되는 0.1초보다 0.001초가 빠른 출발 반응 속도로 인해 실격당하게 됩니다. 물론 앨런이 0.001초 차이로 실격당한 게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정한 출발 반응 속도를 어긴 부정 출발이 맞는데 왜 앨런의 부정 출발은 논란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지정한 출발 반응 속도의 기준인 0.1초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상에서 부정 출발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0.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미리 스타트를 함으로써 기록 단축을 꾀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선수들이 스타트 신호를 듣고 최대한 빠르게 반응했을 때 걸린 시간, 즉 인간이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빠르다면 출발 신호와 상관없이 미리 스타트한 부정 출발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세운 출발 반응 속도의 기준은 0.1초였습니다. 신체적으로 0.1초보다 빨리 반응할 수 없기에 0.1초보다 빠른 출발은 다 부정 출발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육상 대회에서는 압력 센서가 설치된 스타팅 블록을 사용해 출발 신호를 기준으로 이전 혹은 0.1초 내 블록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부정 출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 출발 논란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만약 이 0.1초라는 기준이 애초에 잘못되었고 실제로 선수들의 출발 반응 속도가 0.1초보다 더 빠를 수 있다면 선수들은 실제로 부정 출발이 아님에도 너무 빠른 반응 속도 때문에 부정 출발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육상경기연맹이 0.1초를 출발 반응 속도 기준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이 0.1초는 1990년대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8명의 핀란드 출신 스프린터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듣고 스타팅 블록에 압력을 가하기까지의 시간, 즉 선수들의 출발 반응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번의 반복적인 스타트 실험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0.121초가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선수들이 0.1초 이내에 출발하는 것은 부정 출발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8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육상대회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을 오직 8명이 참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했다는 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에 참여한 8명이 세계적인 수준의 육상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참가자들이 핀란드에서 활동하는 엘리트 스프린터였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의 반응 속도와 비교한다면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2007년에는 출발 반응 속도가 0.1초보다 빠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등장했었는데요. 매튜 페인 박사는 청각 자극에 의한 출발 반응 속도는 0.1초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선수들의 출발 반응은 총 5가지의 과정을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출발 신호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귀를 통해 받아들인 청각 신호는 뇌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뇌에서 척수를 통해 근육신경의 움직이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화학적인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이 움직여 스타팅 블럭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페인 박사는 실험을 통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으며 각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합이 기존의 출발 반응 속도의 한계로 알려진 0.1초보다 빠른 0.083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페인 박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의 경우 반복적인 스타트 연습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 근육신경에 신호를 보내는 신경섬유가 굵어져 신호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시간도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듣는 출발 신호는 뇌에까지 전달된 뒤 판단해야 하는 조건 반사이기에 반복 훈련을 통해 그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연구 결과와 일견에 2009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출발 반응 속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0.1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번 앨런의 실격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출발 반응 속도의 기준이 논란되고 있는데요. 만약 앨런이 결승전에서만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면 앨런이 예측 출발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앨런은 이미 준결승전에서 부정 출발의 기준보다 0.001초가 느린 0.101초를 기록했었기에 예측 출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0.002초 차이로 한 번은 정상 출발이고 한 번은 부정 출발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이날 간발의 차로 실격당한 선수는 앨런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여자 100m 준결승전에서 티니아 게이더는 0.1초보다 0.007초 빠른 0.093초의 출발 반응 속도를 기록했고 부정 출발로 인한 실격 처리가 되었죠. 영상만 놓고 본다면 부정 출발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애매하네요. 사실 페인 박사가 제시한 0.083초도 이론적인 수치이기에 무조건 선수들이 0.1초보다 빨리 반응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앨런과 같이 부정 출발로 보기 힘든 사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출발 반응 속도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